대신 수능 공무원 서방영어 문법의 시인. 자, 두 번째 시간, 그죠?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도치를 했습니다. 그죠? 도치에 관한 거. 자, 이번 시간, 그죠? 강조, 그죠? 꾸, 요런 거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조를 한다는 것은,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까? 반복이죠? 누구든지 반복을 한다는 겁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 세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했다, 반복해서 again and again, 그죠? 이렇게 두번 써주는 걸 뭐한다? 강조하는 거란, 그죠? 가장 기본 원리보다 반복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구를 첨가하는 겁니다. 어구를 첨가하는 거. 얘네들이 다 두를 첨가하는 거죠. 두 첨가. 그럼 두 첨가가 뭐냐면, 일종의 동사 강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동사를 강조하는 방식. He liked her. 여기서 이 like라는 말을 내가 뭐하다? 강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앞에다가 do를 첨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쓰고요. 동사는 he did like her죠. hate라는 동사를 강조한다. 그렇죠. do를 쓰는데 3인단수 현재니까 does 쓰고 그죠. hate 거라고 쓰는 do라를 어구를 첨가하는 방법 그죠. 또 명사를 볼때이 very라는 명사 바로죠. 그렇죠? 이때 매우가 아니고 바로 명사 앞에서 그죠. 이것은 바로 그 책이다. 그죠? 내가 사기를 원하는 바로 그 책이다. 이런 거죠. 그죠? 바로 이렇게 very 명사 앞에 very를 쓰는 경우죠. 그리고 뭐다? 그렇죠. 제기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죠. 제기 대명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죠. 이렇게 제기 대명사를 써서 he did it himself. 그죠? 근데 이 제기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그죠? 어떻게 사용한다? 강조하고 싶은 말. 강조하신 말, 이말 뒤에, 여기에서도 괜찮고, 그잖아? 문두에, 이것처럼 문두에, 문 위에, 그죠? 사용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요런 어문문에 가거나 부정문할 때, 이렇게, honest라든지, in a world ever라는 말을 넣어서 말한다. 어문문을 강조하는 거죠. 누가 유리병, 그냥 꽃병을 깨었냐 할 때, 그죠? Who on earth broke the vase라든지, Who in a world broke the vase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써줄 수 있고요. 그다음 부정이 되는 거죠. A bitch나 in a list 그죠. 나는 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I don't 대신에 A bitch나 이런 말들을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런 의심이 없다 말을 이런 말들을 넣어서 얘네들은 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강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that 강조 문문이죠. 어떤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 그죠? 끄집어내어서 요 이때 사이에 적어주고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that 이하에 적어주는 that 이하에 적어주는 형식을 이때 강조 문 그죠? 그래서 이래 되죠. 지금 여기서 the boy가 하나가 있고 broke라는 동사가 있고 the vase가 있고 이런 room이 있고 yesterday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어들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그죠. 다섯 개의 어절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어절 묶음 그죠. 뭐 청크 이런 말 쓰는데 그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데 다섯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다섯 개의 그죠? 어절 이 묶음 요 묶음에서 내가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요 앞에서 했듯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두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를 제외하고 그죠? 동사를 제외하고 뭐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요 장소 부사구, 시간 부사구 이렇게 강조하는 방법인데 일단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과 대서를 적어주고 반드시 시제에 맞춰야 되겠네. 이 브로커가 시제가 뭡니까? 지금 과거죠. 그래서 이렇게 it was라고 비동사 과거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말, the boy를 여기 적어주고 나머지를 broke the vase in a room yesterday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던 말이 뭐다? 여기로 넘어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때 이 대스 뭐다? 이때 강조문에 대해서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the boy를 따라서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who를 적어주면 되고요. 자,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죠? it was 적어주고 that 적어주고 강조하고 싶은 말보다 목적어 자리를 있던 the vase니까 the vase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적어 대시 그러니까 that 대신에 위치를 적어도 됩니다. 목적격으로 그죠? 그리고 또 it was that 적어주고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 이런 룸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 boy broke the base. 여기 있던 이런 룸을 앞으로 옮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아, 장소가 되고. 이때는 관계 부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where이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yesterday가 되면 이렇게 한다, 그죠? when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옮겨서 적어주면 이런 패턴이 됩니다, 그죠? 자, 의문문일 때는요, 일단 평소문으로 고쳐야 돼요. What did he want to buy?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그죠? 무엇을 사고 싶나? 알겠습니다. What broke the car? 누가 무엇이 그 자동차를 뭐 고장나게 했냐, 부수었냐는 거죠. 그죠? 요거를 일단 평소문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broke라는 동사의 주어는 뭡니까? 그리고 what이죠, 바로. 그죠? 이거 주어 겸 의문사죠. what 적어주고, broke 적어주고, 그카 평소문 순서도 똑같이 what broke the car가 되겠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당연히 말을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조구문을 사용을 바꾸면은 의문사가 있는 이 의문문 될 때는 거죠. 이 의문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it was what이라고 강조성 what 적어주고 대 적고 broke the car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다시 이것을 뭘 한다? 의문문으로 고쳐야 되겠죠. 뭐다? 의문문 항상 뭐 한다? 의문사 적어주고 그다음에 동사 적고 주어 순으로 순이니까 그죠? what 적어주고 was it that 그죠? broke the car 무엇이, 그죠? 강조인 거죠. 무엇이 장소에. 그러니까, was, it, that, 그냥 강조한 거다 생각하시면, what, broke, the, car. 요 문장을, 그죠? 강조문을 보게 되는 거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what did he want a car? 말이 돼요. 여기서 말한다, 일단. 평소문으로 고쳐야겠죠. 그럼 여기 주어는 누구죠? want라는 동사의 주어는 he가 되겠죠. he wanted to buy what? 무엇을 잡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던, 이런 의문문 구조였다, 그죠?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역시 의문사가 되니까, it was what? 대 적어주고, he wanted to buy를 그대로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한다, 그렇죠?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가야 되니까, what was it? 대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어순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he wanted to buy라고 적으면, 얘가 was it? 대시 정화되어 있는 거죠? 뭐 한다? 강조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틸 구문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낮은 틸 구문에서는, 그죠? 두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not과 until, 그죠? 동시에 앞으로 뺍니다. 그때 말한다. until 뒤에 있는 어구들은 함께가 이렇게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죠? 함께 따라간다. 그죠? 우리는 모른다. 가치, 건강의 가치를, 건강의 가치를.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건강이겠죠. 근데 앞으로 갈수록 여기저기가 되겠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까지 우리는 모른다. 그것의 가치를. 그죠? 이때 반드시 말한다. 이렇게 도치되어졌기 때문에 항상 동사, 주어, 순서가 되어서 do we, no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뭐다? 방금 우리가 했던 it that 강조구문을 쓰는 겁니다. 그죠? it that 강조구문을 이렇게 적어주고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다? 강조하고 싶은 말. not until we lose. 로 했을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한다, 그렇죠? 이때는 강조구문을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 동사의 순서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동사 주어로 가지만 이때 강조구문을 넣을 때는 뭐 한다, 주어 동사 순서로 간다는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다. 결과에 그때까지는. 그러면 not until로 갈 때는 not until then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주어 동사 바뀌니까 is she satisfied? 동사 주어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할 때는 it is that의 강조문 할 때는 not until then 적어주고 그대로 주어 동사 그대로 그죠. she's satisfied with the result. 그죠? 이렇게 그때가 되고 나서야 그녀는 그 결과에 만족했다. 그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그죠? 강조한 거죠, 그죠? 뭐다? 그는 풀었다, 그 문제를, 그죠? 그때 오늘 쓴 뭡니까? 의문문을 강조한 거예요. 그 도대체 누가, 그죠? 그 횡단보도를 건너느냐? 양쪽을 체크하지 않고, 그죠? 만든 문장이에요. 그것은 단지 뭘 통해서다? 책을 통해서다, 그죠? 그것은 단지 책을 통해서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그죠? 자, 이렇게 위치를 만약 썼다면, 위치가 만약 답이라면, 뒤에서 뭐가 나 주어라든지 목적어가 빠져야 되겠죠. 근데 we 주어 could understand 동사 목적어 빠진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다? only through the book을 뭐 뒤에서 뭐 하는 거다? 요 뒤에서 그죠? 부사구 역할을 한 거니까 그죠? 책을 통해서 된 거니까. 아,
관계부사 how를 써야 되는 거죠. 단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한다. 그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용어 대신에 뭐 어디로 쓰다 이렇게 that을 써도 됩니다. 그죠? 의문문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는 뭐 동사 이런 건 아닌데요. 그죠? 무조건 의문사 동사 줄이니까 what was it? was it? 대신 되겠죠. 무엇이냐? what was it? 그가 가게에서 구매한 것은 그죠? 구매한 것은 무엇이냐? 나든 틸 어제가 되고 나서 그죠? 이때 강조문이 아니고 그냥 나든 틸 구문으로 강조가 도출된 거죠. 이때는 뭐다? 도출해서 동사 줄 기르기 그가 만났다 그 여자를 어떤 여자 그가 찾던 여자를 어제가 되고 어제야 되고 나서야 어제서야 만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되게 되겠죠. 자 대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태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대형태는 뭡니까? 대명사죠, 그죠? 대명사, 명사 대신에 그죠? 명사 대신 이자가 뭐다 대신이잖아요. 사용하는 걸 대명사. 그러면 대동사는 뭐냐? 동사 대신에 쓰는 겁니다, 그죠? 그는 수용한다, 잘 보다. 뭐 1번 동사 수임을 썼으니까 뭐 한다? 둘을 써야죠. 내가 하는 것보다 대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 비동사가 되면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가 됐으면 비동사죠. 일반 동사면 뭐 한다? 그렇죠. 둘을 쓰는데 항상마다 시제에 그죠? 시제에 주의해야 된다. 그죠? 시제에 주의해야 된다. 더 예쁘다. 그가 10년 전보다 비동사네요. 그죠? 뭐보다 비동사가 써서 was 10년 전보다 10년 전이니까 과거로 was 써야 되겠죠. 그는 더 예쁘게 보인다. 일반 동사죠. 룩스 같은 유형식이지만 그죠? 얘는 비동사니까 was로 갖고 일반 동사니까 주의로 가겠죠. 그가 10년 전보다 그다음에 더 예쁘다가 되겠네요. 10년 전보다. 아니 죄송한데 오타가 있네 그죠? 이게 쉼이다 그죠? 쉼. 쉼. 쉼이다. 왜 오타가 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가 아니고 쉬. 내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부정사. 그는 요구했을 때 내보고 지불하라고 그 렌트비를. 그러나 나는 원하지 않았다. 투 디어프 모사인 거죠. 페이드 렌티 렌트란 요 말을 그죠. 안 써도 되는 거죠. 안 써도 충분히 말한다. 복원 가능성보다 이 복원 가능성이라는 말 하면 너무 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아안 써도 알수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거를 복원 가능성이라고 하죠. 리카버리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투를 쓰는 경우 페이드 렌트라고 그죠. 대신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대 부정사라고 목적어 대신에 소나 낫을 쓰는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 어떤 거냐면 think 동사, hope 동사, say 동사, do 동사, expect 동사, suppose 이런 동사 뒤에서 그죠. 이렇게 so로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나서 쓰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afraid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다음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만약에 여기서 I hope so 하면 그러니까 그렇기를 희망한다는 거지. 희망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꾸, 그죠? 대꾸인데, 대꾸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죠? 이 긍정문일 때는 뭘 쓴다? so를 사용합니다. 그죠? 부정문일 때는 뭐 쓴다? need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가 뭐냐면, 비동사면, 그죠? 비동사를 쓰고, 일반 동사면 뭘 쓰겠어요? 이거 do를 쓰겠죠? 조동사면, 그렇죠?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그죠? 만약에 뭐가 되면은 앞에 나오는 주어와 동일하면은 주어 동사와 같이 되죠. 앞에 나오는 문장과 동일한 주어가 동일하면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되고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뭐 한다? 동사 주어로 갑니다. 그죠? 얘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하고 주어와 같으면 그죠? 주어 동사 다르면 동사 주어. A하고 B의 대화를 봅시다. 나는 귀엽다 하고 말했으면 A가 나도 귀엽다 그러니까. 그죠? 보시면 긍정이니까 so를 썼죠. 비동사니까 그죠? am을 썼으면 비동사 썼죠. 그죠? 그다음 요 아이는 누굽니까? a죠. 요 아이는 누구야? b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죠? 동사 나도 있다. 동사 주어가 되었죠. 그죠? 나는 좋아한다. 그를 그죠? 근데 긍정이니까 so 썼고요. 일반 동사니까 do를 썼습니다. 또 요때 아이는 a고 요때 아이는 b. 다른 사람이니까 동사 주어로 강조됩니다. 그죠?
He is 그는 귀엽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공정이니까 so 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he와 여기서 말하는 be가 그도 그 귀엽지. 그래, 그 사람 귀여워잖아요. 그냥 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다? 주어 동사 소속 so is를 썼습니다. 그죠? 부정문일 때는 뭘 쓰냈습니까? need를 쓰는 거예요. 나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다. I can't have him. 그죠? 이때 말하다 부정이니까 need를 썼고 조동사 있으니까 can을 조동사를 써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때 I 누굽니까? they이고 요때 I는 be 다른 사람이니까 동사 중. 니들 뒤에 또 not 쓰면 안 돼요. 뭐냐? 니들은 요거 넘어간 거예요. 니들로 이 부정어가 니들 not, 니들 can not 이게 아니고요. 니들 can I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다. A가 말하면 she is not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그죠?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부정이니까 니들 쓰고. 이때 그녀와 그 같은 사람이니까 주어 동사로 she is 비동사니까 비동사로 써주면 되죠.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얘를 좀 헷갈리신다면 요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고 또 뭐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아요. 자기가 직접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메리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다. 그죠? and 썼죠. 앞에 부정이니까 need를 썼습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는 메리고 여기를 아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사죠. either do I가 되는 거죠. 메리는 대학 가지 않았다. 이때 뭐 한다? 여기서 요 and와 need를 한꺼번에 줄여서 노아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 노아 두발 나도 가지 않았어요. Mary isn't going to college. 그죠? 가지 않았다. and neither 맞죠? 부정이니까 need를 썼죠. 그다음 메리와 day가 다르니까 그죠? 동사 주어로서 썼고 비동사니까 are를 썼습니다. 그죠? 역시 뭐다? and와 리나 앞에서 no와 적어주면 그죠? Mary isn't going to college nor are they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새로운 양초의 가격은 다섯 배 정도 높다. 뭐보다? 그것보다. 그죠? that 쓴거 맞죠? 단순히 그죠? 그 옛날 거보다도 그죠? 옛날 거보다도 다섯 배 높다. 그죠? 그럼 뭐다? 옛날 것, 그 전에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학 중 사용된 동사가 뭡니까? 여기에, 그죠? 비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 그죠? 비 동사를 사용했으니까 뭐라 쓰는다? 비 동사를 쓰죠? 그래서 전보다도.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하는 거죠. I think so. 비가 올 거라고, 그죠? I think so치가 아니고, I think so.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제안을. 그리고 그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럼 일단 긍정이니까 그죠? 내용상 부정이지만 긍정이래요. not 사용하지 않았죠. refuse 거부했다. 그래. 근데 지금 뭡니까? 그와 그녀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so did he가 되겠죠. 만약 같은 사람이면 주어 동사니 다른 사람이면 동사 주어로 써야 된다 그죠? Mary doesn't live in. Mary는 부산에 살지 않아요. neither 그죠? 그녀의 부모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뭡니까? 일반 동사로 간 거죠. 그게 뭐다? 주어를 써야죠. 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역시 반복해서 그죠? 반복. 특히 대꾸가 조금 헷갈리니까 대꾸 부분이라도 그죠? 반복해서 두드러면 여러분이 보시면서 직접 한번 손으로 적어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